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주시고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기초를 소홀히 한다면 이런 증상을 얻는다라는 강의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기초를 소홀히 한다. 근데 사실은 어떤 분이든지 간에 기초를 소홀하게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아, 내가 기초를 좀 소홀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내가 기초를 하다가 내가 어떤 연주곡을 좀 잘하고 싶다. 조금 내가 성급하게 빨리 내가 이거에 대한 그 연주곡을 좀 빨리 멋지게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욕구 때문에 기초를 좀 소홀히 하고 그 기초에 대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기초라는 것을 소홀히 해놨을 때 이걸 느낄 때까지는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막 확 와닿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내가 잘 하지 못할 때는 그냥 뭐 연주곡을 한다. 막 텅깅 연습이나 롱톤 연습이냐 뭐 롱톤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막 내가 열심히 할 때는 재미가 없잖아요. 지루하고. 그런데 내가 연주곡을 해요. 그 연주곡에 내가 뭐 꾸밈이나 이런 것들을 막 넣고 비브라토도 넣고 뭐 서브톤 뭐 밴딩 그런 기술들을 다 넣어 가지고 연주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초적인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내가 뭔가 더 성장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되죠. 문제는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거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연주곡을 어떻게 깔끔하게 하지? 내가 이 연주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지? 그리고 내가 내 연주를 들었을 때도 나 연주 진짜 잘한다. 내가 내 소리를 듣는데도 너무 좋다. 이러한 것들이 느껴질 때, 아, 좀 이상한데, 뭐가 좀, 텅깅 이상한데, 비브라토가 이상한데, 아, 뭔가 어색한데, 내 소리가 너무 안 좋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연주가 싫은 거죠. 예. 기초 연습이라는 것이 사실 별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기초 연습이라는 게요, 뭐 롱톤 연습, 텅깅 연습, 스케일 연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열심히 해야지 잘한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소홀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연습을 내가 하루에 뭐 20분이든 30분이든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기초 연습을 기본적으로 하고 내가 이 연주곡을 해보겠어. 이런 것들을 해보겠어.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내 스스로와 약속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연주곡을 계속 이제 연습을 하게 된다면 그 기초 연습했던 것이 그 연주곡을 잘하게 하는 뭔가 어떻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기초 연습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슬럼프가 올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악기를 1년을 했는데, 아, 내가 악기를 한 뭐 얼마를 했는데, 아, 난 왜 제자리 걸음인 것 같지? 아, 왜 저 사람은 뭐 1년 했다는데, 저 사람 6개월 했다는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지? 막 이렇게 내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막 무대 올라가서 연주하세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고 올라가요. 하지만 다 올라가세요 그러면 점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초 연습을 제대로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실용적인 연습만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요,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뭐 10분이든 뭐 5분이든 뭐 20분, 30분인데 내가 정해놓아서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매일 꾸준하게 할 거니까. 매일이 아니라 내가 연습을 할 때마다 꾸준히 해줄 거니까 너무 그거에 대한 기초 연습을 이제 어느 정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초 연습을 적당히 하셔도 되지만 적당히 하라는 게 어찌 됐든지 간에는 해야 돼요. 하게 된다면 나중에 내가 조금 더 이제 실력이 이렇게 향상이 쭉 되는 시점에서 내가 기초 연습을 꾸준히 했더니 이런 것들에서 빛을 발하는구나.
이것들을 내가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뭐냐? 내가 혹여나 지금 이러한 이 강의가 공감이 좀 되시고 내가 조금 뭐 맞는 말인 것 같아 라고 느껴지신다면 내가 다시 기초 연습을 내가 한 달 동안 이번에 한번 좀 열심히 한번 해보겠어. 그렇게 됐을 때 지금보다 더 나은 실력이 돼 있으실 거다라는 것을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나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모두 이런 증상이 없어지는 그러한 좋은 강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제 색소폰을 공부를 할 때 필요로 한 교재들을 색소폰 학교에 많이 만들어놨어요. 밑에 댓글창, 이 영상의 댓글창 보시면 제가 링크 넣어놨습니다. 들어가셔서 혹시 필요로 한 교재나 내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교재가 있는가, 악보집이 있는가 들어가셔서 구경하셔서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면 더 좋은 색소폰 여행이 되실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